나 오늘 시장이 뭐 그리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보면은 빠지는 종목들 왜 빠지는지 늘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유독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서 어느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시림이 좀 많이 빠지죠? 예. 예, 시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좀 재료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 좀 빠지는데 아, 충분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리커버리 되겠다 일단 싶은데 일단 재료가 좀 몇 개 있어요. 일단 예. 사우디 그 네옴시티라는 그 신규 도시 새 도시를 아마 하는데 여기 아마 참여하는데 이 총사업비가 5천억 불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은 65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은 게 이 도시의 신미래도시 건설사업에 네. 참여한다는 소식이 되는데 이게 참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카타르에서 한 설계 용역 수주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 히딤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예. 사업은 크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바로 옆 나라 중동 지역에서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가능성을 보지 않나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예. 반짝하고 올랐는데 고전에 또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그 새만금 해저 레저 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예. 우선 협상자로 대상 그러니까 선정이 됐어요.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한 반짝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사우디 얘기 나오면서 또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조정받았는데 그거를 충분히 거래량 봐서는 충분히 리커버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향후에 또 재료가 하나 큰 게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이죠. 예. 이게 어제 스위스에서 38개국 나라의 이제 고위급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예. 이 재건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 그리고 이 회사가 거슬러 보면 2006년도에 키예프 지금 수도지요. 거기에 주거시설 프로젝트로 수주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실적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조금 올랐는데 비교해서 영업 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140 동기 대비해서 143%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온기까지 떨어질 때는 나쁘지 않은 것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돼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넘어가는 한 12,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정해 보시고 12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한 6,0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로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좀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호재거리로 네옴시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도 좀 호재거리를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6,000원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봅니다. 네, 한화솔루션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10%대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흐름도 또 있었고요. 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움직임하고 거꾸로 좀 간 종목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거꾸로 갔다가 그제부터 이 좀 재차 또 하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같이 예. 어울려서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료라기보다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하고는 거의 대척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사실 험난하다라는 예고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산 건 맞아요. 예. 주가를 많이 땡긴 게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기관이 그 두 달 누적, 그러니까 두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이제 바닥치고 올라올 때 기관들이 누적적으로 거의 한 500만 주를 매수를 했고 예. 외국인들은 한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매도로 바뀌었어요. 예. 매도로 바뀌어서 외국인이 먼저 매도를 하고 기관이 따라가는 양상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한 40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양매도부터 예, 양매도 기관도 매도를 하고 10만 주가 넘었고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는 기관
외국인 같이 공인 매수했고 다시 지금 재차 빠지는 건 아마 그쪽에서 매수했던 쪽에서 매도하고 현 정책하고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1, 2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 2분기에도 실적이 한 1,500, 영업액이 1,500억 정도 예상인데 컨센서스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은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0개월 이평선이 한 3만 원 전 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예. 가장 긴 이평선이에요. 여기를 지나치면은 그냥 손절가로 선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양광 쪽이 더 빨리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태양광 쪽이 더 풍력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글로벌은 나쁘지가 예. 않아요. 글로벌은 다시 또 태양광 간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글로벌 그 설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규모도 축소될 것을 예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아도 글로벌은 갈 수 있다는 쪽에서 아마 그런 쪽에 수출이 된다면은 나빠지지 않고 또 미 중국에서 그 실리콘 그 폴리실리콘 수입을 예. 하는데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 때는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글로벌하고는 약간 좀 어긋나 있다. 근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많이 올라와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올라올 때 빠져나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솔루션 전략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 10%대 낙폭 33,150원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일시적으로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뭐 어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줬고요. 어제 급등을 했죠. 네. 최근에 그 바이오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전하고 좀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셀트리온도 이제 공매도에서 예. 약간 좀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거의 11개월 만에 급등이라 그러죠. 거래량이 거의 400만 주가 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닥 풀리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거 준비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였다 다시 플러스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상당히 빠르게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우리나라 최초의 코로나 19 그 국내 백신 1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약간 그쪽에 수요가 없지 않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총 그 매출이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백신 네. 매출이 한 8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재 개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수요가 되겠느냐? 하지만은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코로나가 어떤 변형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다른 뭐지 원수도책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조금 변형해서 계속 우리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중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소폭 좀 매도를 하고 있어 5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예. 기관은 거꾸로 이제 소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 거래량이 늘었다 재료는 갖고 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한 6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1분기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올해 온기까지 가면은 거의 전년도 수준 5천억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면 3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예. 올해도 아마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년 수준 거의 영업이익 매출액은 더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그렇게 손실 날 게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바닥이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 전으로 분할 매수 이게 갑자기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빠질 때 계속 누적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모든 심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요. 빨리 팔고 맞습니다. 나오고 싶어 하는 예.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2만 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매물 때 벗어나 15만 원까지 설정하고 만약에 빠진다면 어제 올랐던 바닥까지 다시 밀린다. 10만 원대다? 그러면 예, 재미없죠.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장 빠르게 아랫골이 달고 올라가면서 1.6%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